이제 초파일은 다가왔는데 반찬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이런 거요. 더덕순하고 더덕 시나물 이게 제피잖아요. 제피 넣고 한꺼번에 해갖고 고추장에다 딱 묻혀놨다가 효소 넣어서 그래갖고 이제 한 이제 숙성을 한 일주일 정도 시켜요. 여기서 따도 먹고 가려고요. 가서 또 따다 먹으면 또 그거 하니까 그냥 그대로 씻어가지고 바로 그냥 버무리면 맛 좋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쓴박이고요. 쓴박이도 넣을 거예요. 옛날 지박이 고추장 지박 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 열흘 정도만 숙성시켜서 먹을 수 있게 해놓으면 맛 좋아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걸로만 고추장에 넣고 비벼도 맛있어요. 덜랭이 애기는 따로 이제 묻어줄 거고요. 이거 이렇게 이제 작은 거는 숨만 쓰고요. 요래 작은 거는 다시 반 그늘에다가 심어야 돼요. 여러 가지 향들이 섞이면서 아주 특이한 맛이 나와요. 아마 이렇게 아마 안 해 드셨을 엄청 향기로워요. 더덕순. 가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시는 좀 살짝 취나물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하듬대로만 하는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방식이 달라요. 음식 해먹는 방식이. 제가 하는 역할은 씁쓸쓸하고 달콤한 역할, 쓴박이. 사실 오늘 처음에는요, 그 제피하고 쓴박이만 하려고, 제피하고 쓴박이하고 그리고 더덕순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 눈에 이제 띈 게 치나물하고 달랭이가 띄는 바람에 이제 합류하게 된 거죠. 나이가 많아요. 이거는 나이가 기두에 보면은 되게 커요. 굵기가 달라요. 굵기가 얘들이 그 자기들끼리 꽃을 피워가지고 씨앗을 퍼뜨려갖고 주변에 여기에요. 진액 나오는 거 보세요. 진액 보이시죠? 아유, 오늘 아침에 더덕 한 세 개 사포닌이라는 거, 사포닌. 아따. 씁쓸하다. 빨리 가갖고 불 떼야 되는데. 오전에 움직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 밥 안 챙겨주는 것만 해도 일이 팍 줄은 것 같긴 한데 요 앞전부터 제가 자꾸 몸살도 나고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식구를 떠나보려고 그랬는지 제가 자꾸 전조증세가 있었어요. 막 몸에 힘이 빠지고 자꾸 무기를 기지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내가 기도 끝나고 쉬면 풍경이 절대 안 지져요.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심기를. 오늘 저녁 때 씻어놓고 내일 아침까지 물 쫙 빠지고 나면 바로 주물러서 대충 송송
솔렁솔렁 썰어가지고 별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또 이것들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항상 달라요. 뭐 인생 똑같이 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냈을까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응? 뭐그 원하는 그 그림대로 딱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경험도 하고 모험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러다가 오라고 그걸 내보낸 거죠.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날파린지 막 앵겨붙어요. 이제 더워져서 그래요. 벌써 이렇게 더워져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바로 세수했어요. 깨트렸어요. 손으로 탁 움켜잡다가 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막 군락으로 있더라고요. 이거 달래? 이것도 고추장에 같이 야들하고 같이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맛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우, 시끄럽다. 내가 풍경이 있을 때는 자들이 울어도 짜증 안 부렸는데 풍경이가 없으니까 자들이 우니까 또 신경이 쓰이네요. 막 지점은 풍경이가 대신해서 막딱 뭐라 해주고 그랬거든요. 조용히 해라. 건강한 음식들만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깨끗한 음식들만 채취해서 그걸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힘내라 힘. 열흘간 해놨다 숙성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하려고요. 씻어다가 고추장에다 고춧가루 좀 넣고 그다음 간장 좀 넣었어요. 생강이 없어가지고 생강 후에 설탕에다가 이게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생강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이거는 오미자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오미자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청인데요. 이를 가지고 엿지금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무로 무청 만드는 조청입니다. 아, 맛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 듯 하는데요. 이것이 한 열흘만 숙성이 돼도 냉장고에서 굉장히 맛이 좋아집니다. 양념장을 맛을 봐야 돼요. 오미자하고 대신 이걸로 넣어서 비벼 드시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안 달아요, 별로. 아주 맛 좋아요. 다된 거거든요. 이제 이거에다가 맛을 더하는 거는 이제 어떤 야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요. 예, 그 쓴박이 하고요. 너무 이제 커도 안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자르겠습니다. 아침에 해와가지고 씻어가지고요. 이제 물기를 조금 뺐습니다. 안 검게 보이죠? 그리고 친화물도 좀 들어갔습니다. 고추장 장아찌인데 한 일주일 숙성시켜서 먹으려고 준비한 겁니다. 아니, 사람이 먹는 레시피가 누가 뭐, 아니,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달래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달래도 있죠. 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냥
많이 들어간 게 쓴박이고요. 그 다음에 달래가 두 번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치나물이 좀 있고요. 생으로 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덕. 더덕하고 더덕순을 이것도 껍질채로 넣을 거예요. 그냥 기둥만 좀 빼고요. 이거는 이게 항이 겹치면서 다른 양념이 필요 없이 자체의 야채로서 서로 이제 풍미를 더하는 거죠. 특히 제피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이제 더덕하고 만나가지고 더덕순 이런 애들하고 만나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달래, 그 다음에 더덕순 그런 거죠. 제피. 너무 크면은 밥 비비고 또 이걸로 이걸 어떻게 양념장처럼 만들어 갖고 이걸로 또 쌈도 싸 먹게 하고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요. 한꺼번에 못 비비니까 일단 1차로 이거 고추장 넣고 비비고서요. 또 통에도 담고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벼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벼놨다가요. 넣어놨다가 마지막에 먹을 때 그 기름하고 참기름하고요. 깨소금 넣고 마지막에 이제 내놓기 전에 마지막 그건 간하는 겁니다. 좀 고추장에 어울리는 것들, 채소들 모아가지고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더덕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자체들이 이제 이렇게 향을 낼 거예요. 양념이 부족해도 야채 향이 또 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쓴바기도 그렇지만 여기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제피하고 달래 가들이 엄청나게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맛이 좋아질 거예요. 그 쓴바기가 뿌리가 지금 딱 먹기 좋게끔 그 상태예요. 굉장히 먹기 좋은 상태. 지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것만 한 겁니다. 더덕이 향이 정말 좋아요. 야생 더덕이라서. 아까 양념한 거 양념장요. 부어가지고 무칠 겁니다. 쌈 싸 먹듯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고추장 넉넉하게 넣을 거예요. 이 조그만 통에 한쪽 그렇게 많이 해도요. 이게 죽으면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땅이 버무려서 또 밑에 간이 들어가고 하면 위에 간이 들어가면요 간이 맞아요. 쑥 어쩌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 놔둘게요. 향으로서 이거는 다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채취한 거예요.
야채에 맛 좋은 그게 같이 이제 섞여야 되죠. 다시물, 무랑 표고버섯 같은 거 다시물 빼서 하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양념해서 해도 괜찮아요. 다 해봤는데요. 그리고 완전하게 딱 한 통이 나왔어요. 완전하게 한 통. 한 시간 정도 뜯어가지고 이렇게 고추장지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숙성이 돼야 됩니다. 일주일간 숙성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먹기 전에 이제 양념을 좀 뿌리거든요. 참기름하고 그때 깨소금이랑 넣을 건데 오늘은 제가 일단 깨소금하고요. 이제 넣을 때 중간에 이게 하나씩 씹히라고 할 겁니다.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한 통이 나왔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이렇게 도덕을 제가 씹었는데요. 아주 향긋하다. 행사 때 그 고추장 대신 이거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다 밥 비벼 먹으면 향긋하게 좋잖아요. 아, 맛있다. 이 양념, 여기 양념은 조금 더 뜯어다가 조금만 더 버무려서 이렇게 넣으면 딱 맞아요. 이 통도 지금 딱 요만큼 됐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찬 하나를 이제 뚝딱 해치웠습니다. 고추장, 산야초, 지라 그래야 되나? 장아찌. 장아찌라 그래야 되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여러분도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교였습니다. 순교였습니다.